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 도심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또 찬성하는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. 46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약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국정화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. 애국단체 총연합회와 경호회 등 보수단체들도 오늘 오후 3시와 5시 광화문에서 각각 500명과 1,000명이 참석하는 국정화 찬성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.